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팬 여러분. 저는 무빙에서 주원 역을 맡은 유승룡이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을 이제부터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만 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예, 둘이 이렇게 같이 하려니까 새삼스럽게 괜히 쑥스럽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속속들이 우리 성균 씨와 재만에 대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러시죠.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자, 무빙에서 맡으신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맡은 재만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빠 역할이에요. 그래서 늘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 바보. 동시에 괴력을 지니고 있는 사나인데 제 아들은 이강훈, 우리 김도훈 배우가 맡아서 함께 했었습니다. 굉장히 딸 같은 아들이어서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막 떠오르고. 우빙에서는 딸 바보, 아들 바보가 참 많아요. 저도 네, 딸 바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괴력을 가진 사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근데 괴력을 가진 거 말고 또 다른 능력이 있나요? 괴력 그 외에 엄청난 점프력과 엄청난 스피드를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재만이 극 중에서 이 괴력을 자꾸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내 가족을 구할 때만, 그럴 때만 이제 힘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전부인 순수한 캐릭터. 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의 공통점이 부성애가 나올 때 그 괴력이 또 나오는 것 같죠. 우리 둘 다 부력. 네. 부력.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물에도 잘. 그래서 물에서 부력을 또. 네. 그 괴력이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역할인 만큼 액션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화하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주로 액션이 선배님하고 하는 액션이 가장 저한테는 큰 부분이었어요. 근데 워낙 베테랑이시고 그래서 호흡 맞추는 데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이어 타고 하는 거는 좀 해보지가 않은 거라서.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우리 둘이 함께 촬영한 장면들이 기대가 되는 장면인데요. 저와 성균 씨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그 재만의 여러 액션들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수로 씬, 선배님하고 같이 찍었던 수로 액션 씬 너무 기대되고요. 힘들었던 만큼 잘 나올 거라고 믿고 있지만 또 너무 빨리 보고 싶고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만이 괴력 발휘할 때 이렇게 막 건물들 뛰어다니고 높은 데서 막 낙하하기도 하고 확 올라가는 그게 어떻게 구현됐을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제가 맡은 주원의 액션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김성균이 했던 액션 중 무빙에서의 액션은 몇 위로 뽑을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네. 근데 이게 제가 제일 기대되는 장면이 주원과의 액션 씬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액션 씬이기도 하지만 또 선배님의 액션 씬이기도 하니까 제가 감히 1위라고 말씀을 드려도 같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좋네요. 근데 이 성균 씨랑 했던 액션은 이런 액션이 없었죠? 없었어요. 단연 1위고. 예. 웹툰 볼 때도 그랬죠. 이거를 어떻게 이걸 찍지? 이거 어떻게 찍냐고. 아, 근데 찍더라고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빙이라는 작품이 캐릭터들마다 각자의 서사들로 이야기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 저는 이 모든 배우들의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성균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네. 너무 그러니까 이 저희는 선배님 포함해서 뭐 조인성 씨, 한효주 씨, 차태현 형님 그리고 우리 저 어린 친구도 하고 이 한 작품에서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고 무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굉장한 조합이지 않나. 네. 이건 제가 궁금해서 TMI처럼 여쭤보겠는데 가장 최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빙한 일은? 그러니까 몸을 열심히 네. 움직였거나 마음을. 네. 얼마 전에 애들이랑 캠핑 갔다 왔거든요. 아, 너무 무빙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내일도 어디 갑니다. 내일도 가시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무빙을 기다리시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걸 갈아 놓은 작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성균 배우와 함께 무빙과 재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성균 씨? 아니,
좀 왜 이렇게 떨리죠? 뭐라고? 아, 선배님 직접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니까 좋기도 하면서 네. 네, 극장 감사합니다. 저와 김성균 배우와 함께한 무빙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놓치지 마시고 매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맞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빙에서 재만 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빙에서 궤도 역을 맡은 차태현입니다. 아, 우리 성균 씨가 인터뷰를 저한테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뭔가 새롭네. 네, 저도 아주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네,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어색하네요. 네, 어색열매. 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차태현 배우와 함께하는 인터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빙에서 맡으신 캐릭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궤도 역할을 맡았고요. 남다른 좀 비밀을 가진 버스 기사로 나옵니다.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우리 그 학생 캐릭터 분들이죠. 우리 공석이 희수를 아주 부모님만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저는 현장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진짜 제일 기대하는 장면 중에. 아, 저는 주로 이제 봉석이 희수랑 네네. 네, 버스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씬들이 좀 많아서 다른 그 히어로분들, 초능력자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 점이 좀 아쉬운데 그만큼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궤도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더 공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약간 좀 다른 분들에 비하면 좀 평범한 편이죠. 네. 아무래도 그 가진 그 초능력 자체가 워낙에 변명치가 못해서 평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숨기고 살잖아요. 네. 저는 저의 능력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좀 피해를 많이 보는 남들에게 좀 피해를 많이 줘서 회사에서도 많이 좀 잘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직업을 찾다가 저한테 아주 딱 맞는 번개맨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사고를 좀 많이 쳐서 이 제가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저희가 나도. 가지고 있는 네. 저것 때문에 이 초능력 때문에 자꾸 전기가 오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거기서도 안 되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기회가 돼서 버스 기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평범한 삶을 이제 사는 그러한 캐릭터를 맡았는데 아무래도 버스 기사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려면 그렇죠. 면허증이 실제로 있어야 되니까 네. 면허증이 없는데 밖으로 나가면 그럼 큰일 나죠. 아무리 촬영이라 해도 네. 다행히 이제 제가 면허를 급하게 이제 배워서 따서 이제 그 촬영을 이렇게 밖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개맨 촬영할 때 그 공연 씬 네. 그거는 약간 또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배우면서 이제 하게. 그 공연씬이랑 버스 운전하는 거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림이 풍성하게 또 야외에서도 네. 찍고 그렇죠. 그러면 다행이었어요. 네. 개인적이지만 몇 점으로 합격? 100점 만점 중에 제가 그래도 아주 그러니까 보통으로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약에 80점이 통과였다면 네. 90점 때는 아니었고 80점 후반 때였던 것 같아요. 합격이 중요한 거죠. 땄어요? 저도 사실은 안 땄는데. 네. 땄어? 땄습니다. 저도 옛날에. 겨우 땄었는데? 아, 저는 아주 하이 클래스. 아, 그럼 뭐. 예, 하지만 이제 이번 시간은. 아, 땄구나. 그 우리는 뭐 자격증이 하나 있으니까. 아, 저는 진짜 아쉬운 게 그 자격증을 대응을 따면은 면허증을 하나 더 주는 줄 알았어요. 면허증이 두 개가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서 하나 박아주죠. 네, 그냥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거 있으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차태현 배우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수선하네요. 네. 사실 그 제가 연기한 재만과 궤도는 극 중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데요. 만약 궤도가 재만을 만났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나요? 아, 궤도가 일단 재만을 만나려면 버스를 타야 제가 같은데. 이제 뭐 타거나 네. 네. 그랬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 네. 식사는 하셨어요? 네.
그런 인사말 나가겠죠? 그렇죠. 인사말 정도? 학생 역할을 맡은 우리 이정아, 고윤정 배우하고 버스 안에서 함께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저희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하고는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MI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 친구들하고 찍는 것도 저하고도 좀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려워할까봐 네. 말을 잘 안 거는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이게 그 정아랑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그 승범이가 네네.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네. 프랭크로. 네. 승범이 이제 몸에 문신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범이 만약에 대역을 필요하면 네. 대역분에 문신을 이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승범이 몸에 있는 문신을 전부 떠가지고 네. 해나? 뭐 그런 거나? 있죠. 어, 그게 있어요. 네. 그 붙이는 거. 네. 엄청 많아요, 붙이는. 거기다가 역할에 맞게 몇 개를 더 했더라고. 그러니까 가면 이게 뭐야? 이러면 이게 다 승범이 몸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정아랑 제가 아,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네. 근데 또 멋있는 게 또 많아요, 승범이 몸에. 아, 또 다른. 어. 근데 이제 촬영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이제 프랭크 다 끝났고. 근데 문신이 많이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아랑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제 고증에 마음에 드는 거 여기다 한번 아~ 하고 정아는 또 욕심부려가지고 이만한 문신을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저희가 갔던 여기에서 네. 한 열흘은 제가 네. 괜히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귀여우시네요. 아 이거 탐나는 게 많더라고요. 네. 애들이 막 아빠 뭐냐고 그랬어. 아빠 요번에 했다고. 귀여운 에피소드였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극중 고등학생 역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교복을 입으셨는데 동안의 비결을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건 사실 뭐 비결은 뭐 비결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유전이라서 아, 예. 동안 이게 어려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아,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 그러시구나. 많이 동안 굉장히 그러시고 저는 요번에 저 고등학생 역할을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할 줄 알았어요. 아, 너무 당연히. 네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가발을 주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나 번개맨 가발만 맞추면 되는데 하나를 더 맞춰야 네. 된다는 거야. 왜? 고등학교 그걸 나보고 하라고 또 고민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진짜 걱정 많이 하고. 아니 충분히. 아, 근데... 저 오늘도 오랜만에 형님 뵀는데 아, 너무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 촬영하러 가는데 그거 다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우리 얼굴만 우리끼리 이렇게 희원이 형이랑 나랑 야 보면서 야 이거 감탄하면 뭐해? 고등학생 앉아놓으면 다 완전 늙은이야. 아유. 완전 거기서 티가 확 나요. 초능력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동안으로? 자태 형님은 늙지 않은 초능력이 있으신 거 아닌가? 아... 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아 이거 어려운데. 야, 세 가지만 뽑아주십시오. 관전 포인트는 뭐 사실 너무 많죠. 워낙에 원작이 네네. 너무 재밌고 유명한 원작이니까 그렇죠. 이 원작과 우리 이 시리즈랑 얼마나 다르고 이 원작에서 또 어떻게 구현이 됐나? 그거를 또 비교해보시는 재미도 굉장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무엇보다도 너무 굉장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편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계속 이어진다면 대부분에 한 번씩은 나와야 될 인물이 계속 그럼요. 나오잖아요. 이게 다 될까? 다시 모를 수 있어요. 다른 분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온다면 여기서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러다가 이게 잘 되면 한 번쯤은 다 나오겠네?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제 과연 이 CG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 이 원작에서 그림으로만 봤던 이런 장면들이 화려하게 펼쳐질까? 그러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이 시리즈로 더 나오면 어떤 내용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제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좀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굉장히 다들 그랬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다 똑같지 뭐. 어, 네. 어디 사람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성균 쇼가 나왔을 때. 아 그런가요? 그럼. 망한 거죠. 아니지, 이런 재미가 있는 거지. 네, 그럼 우리 차태현 씨가 연기한 궤도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저 말고도 우리 성균 씨를 비롯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괜찮아? 나랑 능력을 바꾸지 않을래요? 그거도 안 바꿔. 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무빙에서 정기도 역을 맡은 차태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조인성 씨를 탐구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자, 인성 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무빙에서 김두식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 아, 예. 네, 오늘 태현이 형과 참 어색하게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참 처음인데요. 앞으로 인사를 어찌 될지 모릅니다. 네. 네. 제가 뭐 이런 차태현 쇼를 만들 수도 있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럼요.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예. 조인성 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 예.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제가 한번 잘 이끌어 볼 테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빙에서 맡으신 우리 캐릭터 소개 간단히 네, 해주시죠. 블랙 요원이고요. 능력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뭐 미연이를 만나서 벌어지는 무빙 속에서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하늘을 나는 능력에 액션씬이 정말 많은 캐릭터입니다. 네? 처음에 생각했던 이 상상보다 어떠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 뭐 이미지는 뭐 하늘을 날면 굉장히 자유롭고 뭐 낭만적이고 좋고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걸 촬영을 하려면 그치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특히 또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으니까 맞아요. 뭐 장비도 와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살이 낑겨서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실 그 장면들을 촬영을 했는데요.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보는 사람들이 시원하고 맞아요. 그리고 쾌감을 느끼시면 저희는 뭐 그게 보람이죠. 사실은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시지만 우리가 그 마블 시리즈 같은 걸 보더라도 가장 재밌는 거는 그 비하인드 약간 네, CG 되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예,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것들이... 그린 옷을 입고 뒤에 숨어서 제 발과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진짜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진짜로 우리 인성 씨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식처럼 블랙 요원 말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 무엇이 됐을까요? 글쎄요. 요즘은 뭐 프라이빗하게 아니면 1대1로 그 항공 서비스 같은 걸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아 그거 정말 전세기네. 전세기로 대신 한 명밖에 안 돼요. 두 명은 안 해. 힘들어서 그건 못 할 것 같고 한 명 정도는 원하시는 곳 어느 때든 대신 기내식 없어요. 없지. 예. 그런 사업을 비행기도 비즈니스 석이 있고 그럼요. 이코노믹인데 만약에 요거 차등이 있습니까? 아, 차등이 안아주는 그럼요. 비즈니스 어떤 그럼요. 뭐가 있나? 이렇게 안아주면 비즈니스인가? 이렇게 안아주면 비즈니스고요. 아~ 예. 이렇게 안아주면은 그냥 이코노믹. 오오 이렇게 안아주면? 네네. 이렇게 안아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제일 싼 값은 네. 이렇게 안아주는 앞에 거죠. 보고. 앞에 보고. 아니, 그 아, 앞에 보고. 승객은 앞에 보고.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 대본을 보면서 무빙 속 김두식의 장르는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액션도 당연히 있었고 아 로맨스 네네. 그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이 두식 캐릭터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 양면성 아닐까 싶어요. 일할 때는 철저한 안기부 요원으로 약간 카리스마 있고 조용하고 그리고 좀 날카로운 인물이었다가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없이 좀 망가지고 그리고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런 양면성이 이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나. 그리고 저 진짜 오랜만에 멜로예요. 그래서 아 그러네. 예, 그래서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하는 멜로는 어떨까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었고 참 저도 이 작품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어때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습니까 멜로 쪽도? 아 효주가 잘해줬어요. 아, 예, 그래서 효주도 뭐, 같은 생각인가요?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나중에 그 효주한테 누가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꼭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성이 좋았다고 하니까. 합격. 자 배우 조인성에게 무빙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원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강풀 작가님의 원작이고 강풀 작가라고 하면 저희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인 조인성도 거기에 투영이 되면서 이 작품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동네 이야기, 무빙은 내 동네 이야기 그런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무빙을 여덟 글자로 표현을 하자면? 야, 여덟
무엇을 상상해도 돼. 네. 무엇을 상상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봤으니까요. 기대한 만큼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어땠습니까? 뭐요, 여전히 뭐 태훈이 형은 뭐 타고난 또 예능인이시기도 하고 뭐 태훈이 형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더 솔직하고 더 재밌게 또 저답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빙 언제 볼 수 있나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매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차태현, 조인성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수고하세요. 넌 누구랑 해? 효주? 효주는 했어.